세종 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시교육청에 의뢰해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4,325명의 학부모 가운데 93%에 이르는 4,025명이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. 또 공유 전동 킥보드의 운영 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90%가 찬성 의견을 냈으며 그 이후로는 교통사고나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각각 36%로 가장 크게 조사됐습니다. 아울러 현재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을 못하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